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우리는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테마 둘러보고요. 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기법까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CPI 지수가 4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연준 지난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시각이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졌죠. 당장 다음 달 회의만 해도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오늘 또 상승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그래도 좀 이번 주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 겠죠. 다음 주 시장에서의 수익률까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매매법과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여러분께 오늘도 소개합니다. 김도준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준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하루 만에 수익 난 종목도 있는데요.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그러하고요. 또 첫 출연 때 주셨던 종목인 인성정보도 오늘 급등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좀 리뷰를 역시나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공략주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자, 전문가님께 오늘도 강의 내용 알차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도 시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력 차트 김사부입니다. 봄꽃 향기 가득한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제가 장을 보면서 나오는데 SP 시스템에서 그렇죠.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이었죠. 히든 종목. 10% 이상 급등하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앞으로 수두룩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건데요. 종목에 관련해서는 이제 김사부에게 물어봐라.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시황 브리핑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렇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시장 예상보다도 굉장히 상승률이 낮게 확인됐죠.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다운은 좀 눌렸죠. 그죠?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볼까요? 코스피 외국인들 기관하고 보면은 기관이 순매도 많이 했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0.54% 하락했고요. 외국인 순매도가 많았던 코스닥은 0.73% 하락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죠. 4월 달 들어서면서 한 14조 가량 되었는데 5월 들어서서 9조에서 10조 내려왔죠. 그리고는 전일 같은 경우 한 8조 원대로 거래대금이 형성되었습니다. 시장 현재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강보합세로 마감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 전체의 지배적인 영향권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핫 테마까지 연속적으로 쭉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핫 테마. 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것이 바로 현대차죠. 그렇죠?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영향을 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재료 매매에서는 태풍의 눈 기법이라고 하죠. 시장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데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서 2조 원대를 울산에다가 넣겠대요. 뭐 하려고요?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한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착정해서 25년에 마무리를 짓겠다 그래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죠. 그중에서 세 종목 가져왔네요. 네오토, 화천기계, 그리고 SJ홀딩스입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오오토입니다. 내연기관보다 그렇죠. 얘들의 장점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간 이런 친환경차에 관련된 기술이 독보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2조 원 투자해서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할 때 수혜 가능성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 이슈가 아니고 이슈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이슈와 함께 가셔야 되는 것이 차트입니다. 차트로 가보시죠.
자, 빅토리 신호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오늘까지는 제가 컴퓨터로 차트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급등 신호 화살표, 빅토리죠. 역시 빅토리가 떠줬네요. 그동안에 보시면은, 얘가, 그렇죠. 박스건 위쪽에 눌리고, 이제 가다가 또 위에 눌리고 내려오다가 바로 강하게 뚫어지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준 자리에 뭐가 떴죠? 화살표. 빅토리 신호가 여지없이 떠줬습니다. 자, 빅토리 신호가 뜨면은 무조건 추격 매수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중간에 봉 중심선을 꺼라. 중심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세력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봉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지지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대부분 보니까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어디라고요? 봉 중심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와 그리고 전일 종가 부분, 상한가 종가 부분 두 군데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지지하는지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조용히 기다리다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맛있게 얌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오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화천기계네요. 얘는, 그렇죠. 예, 지금 정치권하고 맞물려 있는, 그렇죠. 정치 관련주도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이죠. 예. 이 회사는 공작기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작기계는 완성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요. 완성차가 잘 되면은 같이 잘 되고, 안 되면은 같이 힘든데, 최근에 뭐, 그렇죠.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실린더 블록, 관련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기차 업계에 대해서 혜택 주겠다 했죠. 세제 혜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 지원하겠다고 했죠.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몇 개 있습니다. 화천기계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7개월간의 긴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렇죠. 쌍봉을 만들고 22년 9월 20일입니다. 8,1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쭉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긴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 241선 위로 뚫고 올리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종목 좀 관심 깊게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죠? 정치 관련해서 묶여 있는 것까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관심 있게 화천기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 보시죠. 자, SJM 홀딩스예요. SJM 홀딩스. 얘들은 뭐가 있죠? 예, 전기차 차량 경량하는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배터리 빼고 나면 가벼워요. 예,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배터리 빼고 나면 무게가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기차예요. 그래서 차량 경량하면은 여러분들 길을 솔깃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 앞에 드렸던 한줄라이트 메탈도 그런 종목이었고, 예, 에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신기술 개발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출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 제품군들 예, 연구의 성과를 계속해서 보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죠? 예, 어쨌든 흑자 전환인데 4분기 같은 경우에 493억, 네, 그래서 32% 예,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흑자 전환 소식까지 있는 것이 바로 JMS 홀딩스입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어떨까 볼게요. 자, SJM 홀딩스. 예, 그렇죠. 갑자기 다른 이름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22년 11월 24일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고점 찍고 쭉 빠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240선 밑에까지 내려와서 조정 주고 예. 그동안에 세력들이 물량을 좀 확보했나요? 올라가고 있는 예. 그래서 전일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인데 근데 이상한 게 상한가까지 나왔는데 뭐가 없죠? 빅토리 신호가 없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이상하다. 왜 빅토리 신호가 없을까요? 아, 그렇구나. 얘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했다.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못했다. 그렇죠? 예, 제가 항상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하시려면은 최소한 200억 이상, 최소한입니다. 2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당일날 터져주는 종목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안전하다는 거. 예, SG 점검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이런 종목이 최근 추세가 어떠냐면요. 이런 종목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급등주가 많아요. 거래량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큰일 나죠. 그래서 지켜보시고 용기 있는 자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물량은 조절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 오늘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예, 핫테마, 김사구 핫테마 끝을 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울산에 이제 전기차 전용 라인을 증설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어제 좀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이죠. 네오 오토 같은 경우에는 빅토리 신호가 나왔다라는 진단이었고요. 마지막에 살펴본 SG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빅토리 기법에는 해당하지 않다라는 점이었고요. 적극적인 매매를 권하진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드립니다. 비밀번호 숫자 네 자리 7788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네모나게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이 QR코드 또는 왼쪽 상단의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다 이용하셔도 되겠는데요. 먼저 QR코드 간편합니다. 스마트폰에서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시고 이 카메라 화면에 TV에 있는 이 노란 하얀 QR코드가 들어오도록 스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제대로 시키시면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부분을 손가락으로 탭하시고요. 바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알림창에 비밀번호 입력하라, 참여 코드 입력하라 라고 뜰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이 완료되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고 오늘도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님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죠. 제가 5월에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 30년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렇죠? Before and After. 제가 집 한 채까지 날리는 큰 손실을 보고서 1년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차트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이 시장, 대한민국 시장에서 세력을 모르고선 주식을 논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세력의 움직임, 세력의 흐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세력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각의 세력에 참여했던, 작전에 참여했던 적이 있던 경험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관련한 것을 기법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30년 노하우 속에서 제가 보물선 트레저십 매매법 중에서 50여 기법 중에서 5가지 아주 중요한 손꼽는 귀중한 5가지를 뽑아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영상에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USB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씩 한 주 동안 추천해서 드리고 또 이메일은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나가도록 하죠. 주식, 그렇죠? 알고 하면 투자지만 여러분 모르고 하면은 도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법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TS 매매 기법인데요.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함께 승선해서 편안하게 수익 내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장점이 뭔데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력이 어떤 종목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 500억 적게는 한 200억부터 시작합니다. 200억에서 500억 이상 들어가요. 많은 건 1000억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종목에 들어갈 때는 작전 세력이 그렇죠. 여러분 5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 투자된 비즈니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고 면밀합니다. 그렇죠. 면밀하죠. 주도 면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름대로 목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 5000원짜리 같으면 이번에 이거 5만원까지 띄울 거야. 여러분 목표 가격이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세력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냐? 기본적으로 최소 들어갈 때는 100%에서 300%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자리만 잡고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입니다. 30%에서 100%까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레저십 매매법, TS 매매법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보면은 이게 보물선이죠, 그죠? 그림 보시나요? 예, 보물선에 여러분들이 많이 차트에서 많이 보시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패턴이 여기 다 녹아 있다 보시면 되세요. 갑자기 어떤 종목을 내가 샀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죠? 갑자기 눌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유도 없어. 회사에 어떤 이슈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쭉 빠지는데 보통 여기서 빠지는 게 30에서 50%예요. 50% 기본에 쭉 빼버립니다. 굉장히 당황하죠.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너무너무 당황해서 여러분들 손절도 못하고 넋놓고 있는 시간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어차피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악성 매물들을 다 받아 먹어야 돼요. 누가? 세력이. 그래서 이번 구간, 이 구간이 작전의 모든 행태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하는 모든 행태의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매집이라는 것은 유통 물량입니다. 그렇죠? 예. 유통 물량 40%도 있고 50% 있고 30% 있죠? 그 물량을 중에서 적어도 50% 이상, 80%까지 물량을 확보해야지만이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게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윗꼬리가 달린 매집봉들이 많이 출현한다.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 자, 꼬리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꼬리는 뭐냐? 세력들이 빨대를 위쪽에 꽂아가지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 슈퍼개미들의 물량을 쪽쪽 빨아먹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윗꼬리가 달린 매집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어. 이제 한번 가볼까라고 할 때는 절대 홀로 가지 않겠죠. 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 단주 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동호회 종목들이 많고요. 강한 애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장대 양봉,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자체가 사실은 거래량에 실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건 15% 이상, 30%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죠, 바로. 제가 여기 앞에 그래서 이렇게 깃대를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출발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기법을 가지고 나아간 게 바로 빅토리 기법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빅토리 기법.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렇죠. 항구의 배가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뿡뿡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거 알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수트 입고 차에 가셔도 됩니다. 크루즈선 타시듯이 타셔도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자리가 빅토리 자리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1차 상승하고 조정주죠. 예. 2파, 엘리어 파동으로는 2파, 조정파죠. 그죠? 조정파. 여기부터, 예, 요 고점까지. 요 자리가 바로 요즘 나갔다 그러면은, 그렇죠? 급등하고 있는 바로 대포. 예, 대물포 기법이 들어가는 대포 자리입니다. 그래서 D4라고 되어 있네요. 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올라가는 이 자리. 그리고 3파동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파동상, 엘리어 파동상 가장 강력한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눌림 주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쪽 부근에서 들어가는 기법은 없나? 있습니다. 상가 서핑 기법이라든 기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고수의 영역이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법 가지고 한번 깊이 조금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 매매 기법, 예. 보물선 기법 알겠어요. 그럼 보물선 기법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나요? 해서 제가 그렇죠? 선물로 두 가지를 먼저 공개를 하고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빅토리 기법, 이름도 좋네. 빅토리 기법. 급등주의 상승 초기에 하살표가 뜨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하살표는 아무데나 뜨지 않더라. 그렇죠? 예, 그걸로 보셨잖아요. 이 하살표는 까다로운 애예요. 아무데나 안 뜹니다. 얘가 하트 뿅뿅 날리는 대가 있어요.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예,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죠. 김사부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춘 하살표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 쉽게 이 하트를 날리질 않습니다. 하살표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하살표 나온 종목을 공략하는데 봉 중심선을 꺾고서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 대포 기법이죠. 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대포 기법입니다. 급등주의 상승 후에 눌림목 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기법. 그렇죠? 예.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줄 때는요. 피보나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피보나치 수치상 그 다음 갈 자리까지도 정확하게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맛있게 얌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마음껏 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 삼성 만약에 이게 3파동이라면 적어도 1파동에 기본적으로 150% 이상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껏 높이 보고 가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대포기법입니다. 그래서 대포기법 한주라이트 메탈도 그렇고 예, 아진산업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목들 SB시스템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10% 이상입니다. 그죠? 아니 3% 가는 것도 힘든 시장인데 10%는 기본으로 가더라. 급등주죠. 예, 그런 종목만 나오고 있는 것이 대포기법이니까 궁금해서 자꾸만 단톡방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그 기법이 어떤 기법이에요? 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죠. 자. 대물포 기법이에요. 그죠? 대물포인데 줄여서 대포예요. 대포가 하니까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포라고 제가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요. 눌림목 공략한다. 볼린저 밴드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포 기법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강력한 3파동을 공략하는 기법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력 잡는 대포 기법. 자, 종목 선정은 대물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포 기법이죠. 그렇죠? 대물이 뭔데 했을 때는 BW 지표가 30에서 50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BWI가 뭡니까? BMW도 아니고 BWI가 뭐죠? BWI? Bandwidth Index라고 해서 볼린저 밴드의 폭을 정확하게 수치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밴드 폭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종목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밴드 폭이 좁죠? 아, 지금은 보합권이구나. 조용히 쉬고 있구나. 밴드가 블록해 주죠. 아, 위로 블록해 주고 밑으로 블록해 당 강하죠. 그죠? 밑으로 보면 얘가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차량의 우리가 자동차의 그렇죠. 스피드계와 똑같대요. 아, 그렇죠. 스피드가 지금 나는 몰라. 그런데 아, 70km네? 100km네? 알 수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BWI를 이야기 안 한다? 잘못된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4등분선을 지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들어가자 했더니 손을 들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 여사님께서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거 보니까 주린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4등분선을 껐는데요. 얘가 어디에 지지하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4등분 지지선 확인한 법. 전선 위에 참새. 그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나운서님, 참새가 전선줄에 좋아할까요? 빨랫줄을 좋아할까요? 고무줄을 좋아할까요? 아, 참새는 보통 전선줄에 앉아있지 않나요? 네. 역시 FM 대답을 해주시는 강민정 아나운서님. 예. 안던 것은 참새의 마음입니다. 아. 그렇죠. 예. 자,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선 위에 참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참새가 어디에 앉느냐? 주로 앉는데 전선 위에 잘 앉죠. 그래서 얘들이 4등분선을 여러분들이 쫙쫙 끊었잖아요. 이렇게 쭉쭉 끊어놓으면은 얘가요. 캔들이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가서 앉아요. 오, 그래요?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어떤 애는 75%의 자리에서 위에 앉았다, 밑에 앉았다, 위에 앉았다, 밑에 앉았다. 그러다가 슈슉 날아갑니다. 참새. 참새 날아가네. 맞습니다. 어떤 애들은 캔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얘는 쭉 타고 내려오다가 5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에 앉았다가 위에 앉았다 참새가 그러다가 참새 날아가네. 아 그렇구나. 야 너무 쉽다. 참새 잭잭. 아니요. 참새 전선 위에 참새입니다. 예,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선 위에 참새. 4등분선 그어놓으시고 얘가 어디에 줄줄이 앉아있는지 보고서 편안하게 기다렸다 들어가세요. 여기서 거의 보면은 정거장과 같이 예, 간이역이 아니고 좀 쉬어가는 정거장같이 조금 쉬었다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다가 슉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4등분선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물기법 덕양산을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김사오 말이 맞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그렇죠? 우리 빅토리 기법의 화살표가 떴네요. 까다로운 화살표. 이거 하트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왜? 하트처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예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예, 이 자리만 들어가면은 그렇죠?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눌림주고. 예,
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네.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죠. 들어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린색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요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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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75%네. 그렇죠? 75%가 너무 좋은가 봐. 75%에 요렇게 오로 아래로 붙었다가 위로 붙었다가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됩니다. 아래로 붙었다가 위에 붙었다가. 예. 제가 보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75%에서 지지받고 가네. 그래서 어느 날 75%에서 지지받고는 날아가는데 150% 수익률을 주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야, 역시 그래서 대포기법이 강력하구나. 그래서 1파동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피보나치로 제가 다 때려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까지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답을 잡아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같이 정보 공유하시자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덕양산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모스 화학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역시 여지없이 또 뭐가 떴죠? VICTORY. 자, 떴나요? 예, 떴죠. 자, 여기서 떴나요? 보이죠? 그렇죠. 여기 화살표 떴는데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예, 두 개의 화살표가 떴습니다. 첫 번째하고 지지받고 가는 데고, 두 번째하고 지지받는 자리 똑같이 가죠. 자, 어쨌든 상승하고 조정받는데, 어디 지지받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75% 지지. 제가 그린색으로 딱 보이는데 끊었는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의 강력한 강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위쪽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참새처럼 오글오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날아갑니다. 바로 13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률을 주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단순하게 10% 20%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10% 먹고 야 좋아요 사부님 10%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대물포 기법의 강점은 뭐라고요? 크게 먹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다.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그렇죠. 대물포 기법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수의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주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물포 기법,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 매매법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노란톡방 김도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QR코드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어요. 네모나게 지금 오른쪽에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숫자 4자리,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또 자유롭게 토크 수다도 해보시고 우리 방송 보면서 피드백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는 히든 종목도 복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전문가님께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만에 지금 수익을 낸 SP 시스템스도 있고 첫날 주셨던 인성정보도 장중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 이 종목들 좀 리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두 종목, 한 세 종목 정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아진산업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5월 9일 날 이 종목 추천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몇 프로죠? 23% 급등했습니다. 야, 역시 무슨 기법이었어요? 대포 기법, 대물포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940원. 상승률 무려 23%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선을 그어드리면은 바로 요 자리였습니다. 75% 구간에 선을 쭉 그어서 여기 구간에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 해서 75% 지점, 75%.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5%가 의미가 있네, 그죠? 한번 화살표 빅토리 나와서 한번 상승하고 50%대 상승하고 눌리는 자리였는데 얘가 정확하게 여기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여기 또 지지를 받으면서 날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뒷모습 보여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50% 상승하고 조정 주고 어디에 눌렸어요? 자, 여기 75%. 얘는 75%니까 상당히 고가 놀이 패턴으로 가는 종목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에 있을 때 제가 드렸어요. 얘는 좀 수상하다. 한번 올라와서 눌리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여기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몇 프로요? 23%. 네.
다른 분들은 뭐 5%, 3%, 2% 한다고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제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진산업입니다. 예, 방송 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방송은 5월 9일 방송에 정확하게 제가 제시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실까요? 자, 전일 그렇죠.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보다도 중요한 것인 그것은 무엇이냐. 김사부의 기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지만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준 종목 만났을 때 놓치지 않고 내가 꼭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넌 내 거야 하고 꽉 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드렸죠. 언제요? 이것도 동일하게 5월 9일 날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3,360원까지 상승해 주면서 16.2%대 상승하였죠. 자,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이 자리. 예. 자, 가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자, 이 자리가 50% 자리였어요. 그래서 50% 자리에는 굉장히 깊은 눌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너무 급등하였기 때문에, 예, 한주라이트 메탈이, 그렇죠? 예. 눌림도 굉장히 기간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한 60%대 깊은 조정을 줬는데, 이렇게 숨고르기를 세력들이 하면은요, 이런 애들은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계곡은, 그렇죠? 높은 산이 있더라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3%, 5% 손절하세요 하는 건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종목을 안 줬어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손절하지 마십시오. 세력들은요, 어느, 뭐까지 안다고 그랬죠, 제가? 예. 아, 이 종목에 신용미수가 얼마 들어와 있더라까지 다 알고 있고 이 신용미수를 틀려면은 적어도 20%에서 40%는 떼야 되겠네까지도 다 계산한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적어도 500억씩 이렇게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시장과 함께 흐름을 타고서 가는 거지 시장의 흐름을 깨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세력주밖에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아, 그렇다면 김사부는 하락장에도 강하겠네요.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전일, 전전일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시장은 하락했죠. 그러나 김사부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자리를 가만히 눈여겨서 여러분들 큰 눈을 깜빡깜빡이면서 한번 보세요. 예, 깜빡이는 건 시력이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50%쯤에 올라갔다 참새들이 졸졸, 그렇죠? 예, 여기는 그 전에 뵀고요. 상승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요주지. 예, 계속해서 보이나요?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좋은가 봐. 그리고는 올라가네. 아하, 그렇구나. 올라가다가 좀 조정 주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얘는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무엇이 정해주느냐? 얘 첫 번째 상승했던 이 진폭이 그 다음에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최소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8,240원대까지는, 예. 피보나치 되돌림 치수로 봐서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아, 그렇다면 이거 아주 기대가 크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라고요. 당연히 물량은 여러분들 조절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 맞죠? 기본적으로 고수들은요. 초반에 5%, 7% 수익 나면 일단 물량의 50%에서 70% 익절합니다. 나머지 20%, 30% 그것만 들고 가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김사부는 연날리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왜 연날리기입니까? 연은 무거우면 못 날아가. 여러분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흔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종목, 히든 종목까지 복귀를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 딱 한 종목이 남았네요. 뭐죠? 성호전자까지 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야, 이 성호전자. 이게 참 재미있는 애예요. 그죠? 예, 성호전자. 얘는 5월 8일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날 당일날 감사하게도, 그죠? 예, 눌림 주고 갔는데, 사실은 계산상으로 19%였지만, 눌림 자리가 31% 자리였습니다. 왜? 얘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올라갔기 때문이죠. 아니, 방송을 봤는지 어쩐지 눌렸어요. 그리고는 올라가는데 31%였는데, 우리가 그냥 차트상에서는 19%니까 19%를 하자고요. 19%도 적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19%. 그리고 그 다음날 14%. 그리고 또, 그렇죠? 한 번 더 줬죠. 14% 전일이었죠. 자, 보시나요? 이렇게. 자, 도대체 자
이것은 빅토리 신호로 제가 드린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봉 중심선과 그리고 전일 종가 위쪽에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희한하게 여기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쏘아주고 내려오고 또 쏘아주고 내려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달한. 자, 김사부가 말하는 윗꼬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제는 알겠습니다. 세력이 위쪽에 있는 개미 물량을 빨아내는 빨대 역할을 하더라.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지하는 자리에 보고는 자리에 이 자리가 얘들이 의지를 가지고 참새들이 앉아 있는 자리면은 나도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돼. 네, 저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진주, 정기줄 떨어집니다. 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빅토리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또 하루 만에 수익을 냈던 아진산업과 한주라이트메탈 그리고 성호전자까지 히든 종목 복귀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공략주 공개할 시간만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날 때까지 본방산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쉬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법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TV 보시면요. 화면 아래쪽, 특히 오른쪽에 네모나게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QR코드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카메라를 실행을 하셔서 이 QR코드가 화면에 들어오도록 촬영을 하지 마시고요. 화면에만 들어오도록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노란색이 뜰 겁니다. 그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무료로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세 가지 선물 말씀하셨죠. USB, 직접 지은 책, 저서, 그리고 영상, 강의 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밀번호는 숫자 네 자리 7788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방법이 좀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도준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들에 더해서 요즘 시장에서 또 핫한 화장품 관련주까지 공략주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전문가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 이 시간이 되면 저는 가슴이 바운스 하죠. 왜요? 아,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는 자는 복이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주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이 수익이 나면은 저는 너무 기쁩니다. 아, 저도 집안채를 나뉘는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영도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영도딸이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네. 왜 갔습니까? 예, 물에 뛰어들려고 왔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힘든 시절. 뭐 물론 젊었기 때문에 30대였는데 제가 그동안 열심히 버는 거 한 방에 다 날렸거든요. 6개월 만에요. 예. 아,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징글벨 울리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도딸이 갔습니다. 겨울바다를 쳐다보는데 참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동안 너 수고했잖아. 너 기뻐. 공부하느라고 100여 권이 넘는 책까지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근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끝났다. 수고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렸어. 첫 번째, 겨울바다를 쳐다보니까 너무 춥게 보여. 첫째. 그리고 저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빠지면 절대 빠져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초승달이 떠 있는데 왜 그렇게 외롭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종목을 여러분한테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가지고 나왔네요. 맞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관련주죠. 예, 올라갔다가 좀 조정주는 자리에서 한번 더 기회가 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신 실리콘2까지 해서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 경은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는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아니, 얘가, 그렇죠. 예.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종목인데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가 먹히질 않아요. 손 들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은 조지 소로스의 모멘텀 기법이 더 어울리는 시장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움직이질 않고요. 올라가는 애들이 더 올라가고 부익부 비닉비닉 현상이 연출되는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항상 상한가 종목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게 눌린 종목, 너무 밑에 가 있는 종목, 죽은 종목
그런 종목 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뭐죠? 시세는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아,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세는 세력에게 물어보라. 누구에게요? 시세는 세력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답을 찾아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김사부 세력 차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히든 종목 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 플라스틱이죠. 자, 보세요. 여지없이 보이십니까? 네. 아, 여기 자리에 그대로 화살표가 팍 떠졌죠. 그리고 나서는 쭉 해서 올라가는데 78%대 급등을 했네요. 그리고는 조정이 들어갔죠. 눌림자리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75%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5%선 맞습니까? 예, 75%선. 사당분선 75%쯤 위쪽에 있는 선에 정확하게 보시면은 참새들이 오글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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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글오글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쭉쭉 올리고 있는 자리에. 야, 이제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날아갈 준비만 하면 되네요. 그동안에 참새 잭잭 날아간다. 네, 그렇습니다.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핵심인 차량 경량화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며칠이죠? 5월 11일 에코 플라스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화신이에요, 화신. 아하, 야, 화신. 자, 4등분선 고가놀이 패턴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살표가 떴나요? 예, 떴죠. 어, 그렇구나. 야, 여지없이 출발하는 선상에서는 마치 항구의 배가 정박해서 뿡뿡 울리고 이제 들어오십시오. 그죠? 배에 승선하십시오 하듯이 떠줬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화살표가 나와줘서 중심선 꺾고 올라가는데 46%대 쭉 상승하고 조정 주는 자리에. 자, 보시면은 고가 놀이 패턴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75% 자리였고, 예, 요 자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지금 한 번 부닥쳐졌죠. 두 번이네요. 그죠? 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예, 다시 눌렸다가 들어가고. 자, 이제는 뭔가 날아갈 기미가 보이는, 그렇죠? 바로 그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기법이죠? 예,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이네요. 예. 뭔가 참새들이 짹짹하고 있다가 날아갈 형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화신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설립 관련주로서 엮여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복기해 드릴 것은 뭐죠? 예. 여기 한 번 더. 요거, 요 지점. 네. 요거 한번 보고요. 자. 자, 그래서 여기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는 자리, 여기 보이시죠? 중심선을 끄었더니, 예, 지지받고, 지지받고, 조정받고, 그리고 놀라갔죠. 그쵸? 네. 자, 요렇게 됐죠? 자, 그래서 상승 46%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빅토리 기법으로 상승 후에 조정 주고, 그쵸? 저항받고, 지지받고 75% 지지받고 지금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 화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고가놀이 패턴으로 가고 있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실리콘2. 할 말이 너무 많죠. 예,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각설할 수도 없네요. 예, 왜죠? 자, 이 종목은 일단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엔데믹이 이제 그렇죠? 서서히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엔데믹에 맞춰서 화장품주들이 뜨기 시작하고 있네요. 예, 중국에서 이번에 예, 이벤트를 했는데 그 관련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떴는데 다른 종목은 차치하고 왜 실리콘2냐 했을 때는 얘가 끼가 많은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실리콘2.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K뷰티, 예,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예, 세계적으로 예, 공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이 좋았습니다. 매출이 5분기 연속, 야, 밑줄 깎아야 되겠다. 증가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4% 상승한 실리콘2. 이름도 참 기억하기 좋다. 실리콘이 실리콘. 예. 예, 우리 어머니들 실리콘, 예, 잘 기억나시죠? 자, 실리콘2,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도 여지없이 화살표들이 먼저 빅토리 기법에 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죠? 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눌려줬어요. 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지하고 저항받고. 자, 요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50자리입니다. 50자리. 50에 내려와 보이시나요? 예. 50과 7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뚫고 올렸고 또다시 강력하게 뚫고 올렸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설표가 하나 더 떴네요. 그렇죠? 빅토리아에서. 이때는 세력이 끌어올리면서 얘들 물량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중심선을 꺾고 한번 지켜보자. 아니면 여기까지 조정 줄 수 있는 자리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죠. 히든 종목 바로 실리콘2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는 단계가 왔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수익 났던 그렇죠 한줄라이트 메탈 이런 종목들 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가지고 한번 더 살짝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자, 한줄라이트 메탈 나왔죠. 자. 아진산업 하고 두 종목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50%대 상승했죠. 그죠? 자, 50%대 상승했습니다. 자, 50%대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 상승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본 50%.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정 주는 구간에서 눌림들이 기간 조정과 함께 갔을 때에는 예, 엘리엇 파동 이론상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 상승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데 5%, 7%는 일단 수익 내셨죠, 그죠? 종목 물량, 그렇죠. 조절하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 30%는 길게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50% 정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그래서 물량 조절은 필요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여러분들 심장 건강 학회에서 여러분한테 경고장을 날립니다. 예. 연날리기 기법은 정신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기법이에요. 이미 나는 수익 챙겼어.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볍게 연날리기로 들어가니까요. 자, 자, 한줄라이트 메탈. 그렇죠. 야, 얘는 막 150% 상승하면서 쭉 조정 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점잖게 보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8,240원까지 봅시다. 점잖게 보는 거죠? 언제까지 보자고요? 8,240원. 아하, 그래요? 좋습니다. 8,240원까지만 보시면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여러분들은 물량을 챙겼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종목을 가지고서 제가 물량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 또는 주가가 흔들릴 때 저는요, 제가 1억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만 주가가 내려도 굉장히 심장이 떨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심리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신데 500만 원 하락을 해도 눈도 깜빡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500만 원이 아니고 원래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심리 금액을 여러분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가 내가 조금만 내려가도 흔들리는 분은 조금 더 물량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한줄라이트 메탈 8,240원까지 2차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2차 목표가 8,240원대까지도 더 유지, 보유를 해도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5%, 7% 이런 식으로 수익은 잘 챙겨가셨기를 바랍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맺을게요. 7788 비번 걸려있는 노란톡방 QR코드는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자유롭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김도준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테마술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